지금부터 서울대학교 UET의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워크숍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신규 ET의 그 UET의 개발사 자이닉스의 교육연구원 정수지라고 하고요.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ETL이 이번 1학기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제 여름 학기부터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픈을 이제 함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말 이제 많은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교육 준비했고요. 이제 교육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 고민 모두 다 타파되도록 제가 교육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오늘 교육 어떻게 진행할지 순서부터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신규 ETL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ETL과 신규 ETL에 조금 비교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ETL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네 번째는 로그인 안내, 다섯 번째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시연으로 우리 교수님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임에는 제가 Q&A를 받을 건데요. 이제 제가 강의 도중에 Q&A를 받게 되면 너무 시간이 이게 지체가 돼가지고 제가 Q&A는 이제 모든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한꺼번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궁금하신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